관련해서 광주시민사회단체 총연합의 이정재 대표 회장과 함께 얘기를 직접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에 지난주에 곧바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우리 광주 시민 사회 단체 총연합이 523개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4월 15일 날 시청에서 일본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 해양 방류 125만 톤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 그리고 방사오염수의 장기 저장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라 그런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는 국가의 정부의 이것을 적극 대응해라. 만약에 그것을 저지를 못한다면은 일본 수산물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라는 네. 그런 성명서를 낸 바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가 되게 되면은 일본은 네. 물론이고요. 네. 이웃나라인 우리나라라든가 중국은 큰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렇죠. 네. 더군다나 바다로 다 이어져 있으니까 전 예. 지구적인 오염이 될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산물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꺼림칙해진다는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예. 어떤 피해가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회장님께서? 우선 결론적으로는 생태가 파괴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수산물을 불신하게 됩니다. 네. 우리들이 네. 그리고 안정성.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없겠죠. 네. 그리고 어업인 안정성. 또 생존권이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는 생산 유통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이렇게 저 학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스턴툼이라는 그 90이 있어요. 그것이 10조가 이렇게 파괴를 됩니다. 네. 그리고 베크를 그 방사성 원소인데 BK라고 하는데 이것은 1903년 프랑스 물리학사 비크엘이라는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땄는데 그래가지고 이것이 1초에 하나씩 붕괴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유해 물질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보다도 더 큰 것은 이 사람들이 그 세습 그 177이라는 방해 원소가 있어요. 아마 지난번에 KBS에서도 우럭에 그것이 점령된 예, 그게 네. 들어있다 하는데 이것은 한 20조. 그러니까 더 큰 그 분자가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은 농축이 되어서 네. 골수암이 되고 네. 또 여러 가지 암으로 또 임신부 같은 곳에는 그렇죠. 그 애기 낳는데 네. 애기라 해서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런데 아주 지장 질병을 많이 초래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이런 것들 피해를 상상도 못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강력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강력히 대처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제재가 뭐가 있을까요? 이것은 제가.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우리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해야 하는데 네. 우선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인권이 그 지자체 단체장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네. 그래서 우리가 전라남도에서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울경 네. 경남 전라남도 다섯 개의 공동협의체를 만들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질검사 방사성검사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해서 대처해야 하고 이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국내에서 다 나서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애교에 관한 문제인데 그 태평양 연안의 국가들 보면은 네.
미국은 지금 일본 손을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죠. 네. 그런데 이 태평양 연안에서 중국, 러시아, 대만만 여기에 그 부당하다 하고 이렇게 나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등량만 광진권, 그래서 장흥, 또 할 것 없이 고흥, 보성, 이렇게 다 강진 이렇게 그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또 김승남 국회의원이 또 이렇게 정부에다 해양수산부에다가 이렇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산발적이 아니라 광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네. 우리 네.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나서야 한다. 저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국내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정작 중요한 건 국제적인 예, 어떤 연대가 아니겠 국제적인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시청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온자력 국제 온자력 기구가 있어 EA 네. 기구 또 세계 보건 기구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애교 문제죠. 이제 애교 문제인데 정의용 뭐 외무부 장관이 뭐 여러 가지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렇게보다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네. 국가 차원에서 국회의원 할 것 없이 지자체장도 같이 힘을 합의하지 않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단체는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계획이죠? 우리는 이제 계속 이거 할 거예요. 네. 앞으로 계획은 이제 저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자체장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거 저 공동 대체해야 한다. 네. 전문가로서 총망라해서 애교 수산부 할 것 없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많이 참여도 하고 또 그 수상한테 일본은 직접 네.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큰 목소리를 내야지 않냐. 네. 막 우리는 그냥 그대 그냥 조금만 더해 다음 하면 더 안 놔둬가 아니라 적극성을 써야 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을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네. 불가능하다 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impossible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이 바뀌면은 아예다 칸만 하나 찍으면 I am possible이요. 가능하다. 네. 그래서 적극성을 가지고 대체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네. 이게 일본이 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네. 우리 후손에게 죄를 짓는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연대해서 예,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